안녕하세요. 여러분, 먹니TV의 저는 아나. 저는 동이라입니다. 네, 오늘은 현풍 닭칼국수 강한점에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맛있는 닭칼국수하고 얼큰 칼국수를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어떤 맛인지 오늘도 잘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맞다. 김치 볶음밥 만두예요.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만두 맛집이고, 또 김치가 제가 이거 따로 주문해서 집에 가져가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너무 매콤하고 맛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. 얼큰 칼국수. 이거는 닭칼국수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다. 국물 너무 맛있다. 김치 그때 내가 가져갔잖아. 우리도 다 샀잖아. 너무 맛있는 거야. 이거하고 밥만 먹어도 맛있지. 근데 왜 김치를 사갔을까요? 아, 오늘 더 매콤한 거 같아. 맛있다. 이거 사가야지. 다 먹었어. 닭고기살이 둥글둥글 씹혀가지고 씹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. 아, 또 맛있나? 또 맛있다. 먹어보자. 김치 되게 맛있는 것 같다. 여기 만두
국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곁들이가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공유하는데 언니 메뉴 거의 다 먹어요. 사실 지금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. 저희가 처음 방문할 때 제 실수로 마이크 오류가 나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영상이 제대로 촬영이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카메라 때문이었나? 처음 카메라는 언제가? 다 제 잘못으로 오게 됐는데. 아, 그리고 제가 김치만 따로 과자를 시켜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지금 다른 메뉴긴 하지만은 몇 번 먹게 되는데 그래도 질리지 않고 맛있어요. 만두가 가야지 된 만두, 감자 순대 만두, 김치 볶음 만두 이렇게 만두가 다 맛있어요. 맞아, 만두가 진짜 맛있어. 칼국수는 뭐 당연히 맛있는데. 아, 칼국수 면발이 너무 부드럽다. 왜 이렇게 빨리 먹었나? 진짜 빨리 먹네. 진짜 자기다 보니까 여름에 겨울에 좋아. 맞다 맞다. 국물이 진짜 진해요. 그러면서 막 느끼하지도 않고 고소합니다. 고소? 여름에 삼계탕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거 먹으면 딱 좋거든요. 면 좋아하시는 분도 진짜 좋아하시겠다. 아이고, 여기 광안점이 딜리버리 전문점이어가지고 배달 주문을 위주로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. 그 근처에 계신 분은 배달의 민족 같은데 전화해가지고, 아니 전화해,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딴 건 몰라도 다 맛있는데 진짜 김치 한번 드셔보시고 막 드셔보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라서 김치를 따로 판매해요. 1kg에 15,000원. 제가 진짜 김치 가져가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맛있다고 잘 먹었거든요. 먹어도 되지. 다시 씹어 놓고 간다. 저는 이거를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크게 크게 먹다 보니까 저는 안 사왔습니다. 언니 사, 언니는 사갖고 이 정도로 맛있었어요.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네요. 닭다리가 통 떨어져요. 다리 통으로 하나 들어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좋아요. 저희가 본의 아니게 밥
들어간 메뉴 빼고 다 먹어봤는데 저기 닭곰탕이랑 얼큰 닭곰탕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국물 자체가 진하고 맛있어가지고. 다음에 우리 식인 언니 식이 가까운 지점에서 닭곰탕이랑 어떻게 먹어? 먹어 먹고 싶어. 그거 빼고 우리 다 먹었어. 한번 다 정복해보자. 이거는 딱 더 맛있는 것 같아. 너무 빨리 먹어, 미안해. 너무 맛있다. 아, 국물 너무 맛있다. 막, 그래도 많이 맵진 않지, 잘. 이렇게 막 매운 게 진짜 얼큰해요. 김치도 매운 편인데. 아, 진짜 너무 매워서 미치겠다. 막 그런 매운 아닌 거. 못 먹는 그런 매운 게 아니고. 맞아. 진짜 맛있게 먹어요. 저희 아빠도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. 그럼 이 정도가 건강이나 맛이 없는 거. 네, 여러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아, 그거 한 그릇 다 먹고 나니까 든든하게 보양식 먹은 것처럼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? 몸에 막 더워서 땀나는 게 아니고 기분 좋게 땀 쫙 뺀 느낌 있잖아요. 그렇게 될 만큼 너무 든든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국물 맛이 진하고 저한테는 제 입맛에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와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제가 저희가 다 먹어봤다 그랬잖아요.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인해서. 근데 저는 제일 다 맛있었는데 한마디는 저는 역시 좀 얼큰하고 좋아하다가 얼큰하고 최고로 저도 이것도 먹어봤거든요. 이것도 먹어보고 이제 다 어쩌다 먹게 됐는데 둘 다 맛있어요. 얼큰 닭칼국수는 아 너무 매워 막 이런 정도의 매운 게 아니고 무게가 맞아. 진짜 있는 그대로 먹어보시고 담백하고 맛있어요. 맞아. 이거 아 진짜 진국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그런 맛입니다. 진짜 강고라서 자는 말. 이말 너무 많이 근데 이말 안할 수가 없어. 너무 맛있어. 이말 안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아. 너무 맛있어요 진짜.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선풍 닭칼국수 관계자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실 저희가 세 번이 실수해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 끝까지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합니다. 아 진짜 기회를 여러 번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. 저희 먹는 TV 팬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현풍 닭칼국수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요.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게요. 이 맛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맛없으면 진짜 한번 먹어도 진짜 맞아요. 절대 못 먹어요. 일단 메인이 탄탄하고 칼국수 집은 당연히 김치가 맛있어야 되잖아요. 김치도 너무 맛있고 만두가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안녕하세요. 만두도 전부 다 맛있었습니다. 네,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네,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날이 너무 더워요. 습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좀 보양식 같은 거 드시고 기운 내시고요. 항상 건강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먹는 TV 아나 김다였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다.